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 밤에는 참 운이 좋은, 여러분도 운이 좋고 저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정말 괜찮은 사진을 보내주신 임성호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님은 사진 낱장낱장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이 사진 15장의 전체의 제목을 행복 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보냈습니다. 15장의 사진의 전체 제목은 행복, 그리고 나머지 15장의 사진 전부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고 부탁드렸던, 가능하면 주제를 향해 달리는 15장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충 보면 15장은 잘 찍은 사진 15장을 보내서 야 김홍이 내가 한번 리뷰 한번 해봐,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개중에는 훌륭한 사진 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 임성호님의 사진을 보시면 정말 스탠다드한 사진을 보냈다, 정말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보냈다, 그리고 사진도 대단히 수작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도 행복이지만, 제목 행복도 행복이지만, 그게 달려있는 작가 노트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난 여행, 터벅터벅 거니는 낯선 길에서 만나는 행복은 부귀 영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내게 다가왔다. 어떻습니까? 이 길을 걸어본 사람, 먼 여행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기만의 체험을 글로 옮겨놨습니다. 그저 사유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터득한 이야기이죠. 이런 게 가슴에 착착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임성호님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이 무엇인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야, 이 사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임산부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표정이 참 좋죠. 아마 손은 임산부의 배 아래쪽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어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선하죠?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특히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신 분이라든지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느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사진. 아이고, 이 꼬마애가 어떻게 이런 데로 올라가 있나, 위험하게. 아, 참 임성호님은 사진을 찍으시는 게 대단히 시야가 넓고도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마추어의 수준은 너무 쓰신 것 같아요. 이번은 포트폴리오를 보내서 저에게 리뷰를 받고는 있지만 본인도 리뷰를 할 만한 실력이 되시는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보십시오.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듯한 그런 포즈. 그거를 또 예리하게 그죠, 삿다를 끊어놨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세 번째 사진. 아이고, 요 개구진 놈들. 요 놈들. 참, 아이들은 이쁘죠. 아이고, 저는 예, 길거리 가다가 애들이 있으면, 저 천사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저는 아이들 사진은 잘 찍지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 일본 작가 중에는 세계의 어린이라고 하는 작품집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전 지구를 돌면서 아이의 그 천사 같은 모습들을 찍어서 카렌더도 만들어서 그 부분의 카렌더가 꽤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임성호님께서
이름을 제가 잘못 부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임상호님이네요. 늦게나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가면 너무 깊이 빠질 것 같아서 임상호님 이름 정정하겠습니다. 임상호님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카렌더도 내시고 책도 내시고 되게 인기 있는 연말 되면 인기 있는 카렌더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상호님도 이런 것을 작품으로 사진집으로 내든지 카렌더로 내든지 또 책으로 묶든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책을 내고 싶다거나 또 작품집을 내고 싶다거나 정말 질 좋은 작품집을 내고 싶다거나 그러실 때는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잘못 부른 죄로 예, 어떤 사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언니와 여동생이 같아요. 언니와 동생. 아이고 그 뭡니까 이거. 베트남 눈깔 사탕을 월남 사탕이라 그랬거든요. 저희들은 어릴 때.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언니가 아이 동생한테 딱 넣어줬던 아이고 이거 새콤새콤한 맛이 그대로 전달되는 아 언니가 아 그러면서 하는 게 야, 참 사진 좋네요. 그죠? 예,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정말 행복이라는 게 대단히 개념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지십니까? 저는 좀 바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everyday 행복합니다. A fool is always happy. 그죠? 바보는 맨날 행복하다. 제가 항상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차를 끌고 나가면서 참 행복한 생각을 해요. 참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게 참 즐겁구나. 그래서 길을 쭉 올라서 길을 가잖아요. 길을 나가면 저희 집에서 해운대 작업실까지 가는 데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면. 고속도로 올라간다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게 야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곳에서 내가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쁜 거예요. 행복이 또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작업실에 가면 다운타운이잖아요. 참 내 처지에 이렇게 다운타운에 작업실을 가지고 열심히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저는 이게 뭐 이빨린 소리가 아니고요. Every day, always, 언제나 행복한 거죠. 네, 그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아이를 보면서 그 기분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아이고 엄마와 아이 아이고 아이를 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길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자식을 키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으시죠? 저도 지금 제 아이들이 20대 중반인데 저는 장가를 좀 늦게 갔고 또 아이들을 늦게 낳았습니다. 35, 37 이렇게 낳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보면 귀여워요. 물론 그 지들이 귀엽다고 하면 우습겠지만 너무 그냥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전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을 하나 안아주고 싶은데 딸이 못 안게 하는 거예요. No. 앉지는 못하겠어. 딸은 못 안아주고 아들은 가끔 이렇게 허그를 합니다. 너무 이쁘다, 그죠? 이 행복한 엄마의 모습. 그죠? 이걸 뭘로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사진으로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의 행복한 모습. 이 말로는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감 전체를 표현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대체? 보면 볼수록 저 엄마의 그 벅참, 그 행복의 벅참, 그 아이의 사랑스러워하는 벅참 이런 게 뭐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누나가 남동생을 보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은 뭔가를 들고 있는데 아마 아이도 사탕을 빨고 있는 느낌이고 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임상호님께서는 사진을 찍을 때 질교 망원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최민식 선생님도 작품집을 유심히 보시면 의외로 망원 렌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망원 렌즈를 쓰면 포커스 아웃.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포커시와 포커스 아웃은 영어이고 포커시는 일본 말인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에게 혼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포커스 아웃은 이름 잘 아시는 영어이고 포커시 하는 말은 포커스 하는 동사형과 포커시 하는 것은 명사형으로 이제 점점 흐려지게 한다든지
뭐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일본 말입니다. 차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엉뚱한 소리했습니다. 이 아이를 찍을 때 조리개를 열고 망원렌즈로 들이대고 찍으면 아이 뒤로 찍히는 피사체는 확인이 잘 드러나고 또 배경은 되게 뭉개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돌출되는 듯한 느낌. 이런 걸 찍기 위해서 망원렌즈를 즐겨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망원렌즈를 쓸 때 주의할 바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50mm는 60분의 1초가 1초 아래로 가면 떨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mm 전후, 105mm나 이런 렌즈는 125분의 1초 밑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160분의 1초, 30분의 1초 있지 않습니까? 125분의 1초가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찍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흔들리거든요.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200mm 렌즈, 250분의 1초가 한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손을 떨지 않게 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몸에 익혀서 딱 찍는 순간은 바위처럼 굳어서 숨을 멈추고 바위처럼 굳은 상태에서 샷다를 누르는데 의외로 망원렌즈는 포커스를 맞췄을 때 맞추긴 했지만 손 떨림 때문에 포커스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칼같이 이렇게 묘사해내는 묘사력 같은 게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임상호님의 사진을 보면서 약간 같은 사진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갖다가 나오면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진. 아이고 이 아이 때 뭐 예를 지내는지 죄를 지내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껴안고 뽀뽀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죠? 그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그 살결에 뽀뽀하면 그죠? 참 아이는 천사예요. 누가 보내주시는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결과이긴 하지만 그 아이는 도대체 누가 보내주시는 걸까요? 네. 또 봅시다. 아이고 여기 보세요. 엄마가 있고 누굴까요? 남자아입니까 여자아입니까? 아든간 아기를 안고 있고 이 세 사람이 절대 이렇게 삼각형 구도죠. 아이가 정점을 이루고 있고 언니인지 오빠인지가 흘러서 엄마한테 왔습니다. 이분은 사진을 찍으실 때 전체를 정확하게 보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밸런스를 전체 구도가 밸런싱이 잡혔을 때 샷다를 절묘하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서서 찍으면 이 상황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앉아서 찍은 거예요. 자세를 낮춰서. 그래서 이분은 전체 화면 전체를 정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서서 찍으면 어떻게 되고 앉아서 찍어야지 삼각형 구도로 멋들어지게 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뭐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정말 보니까 참 시원시원하고 보기 좋아요. 그리고 주위가 이렇게 탁 열려 있잖아요. 필요한 만큼 이런 것을 바람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야가 답답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바람이 통하는 느낌이잖아요. 시원하게. 그런 사진도 대단히 현명하게 잘 찍어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우리 아기. 아기가 있고 또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일까요? 할머니일까요? 이야 참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잘 찍으시나 사진을. 네.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그죠? 우리 아기 표정 보십시오. 아저씨 사진 찍는 아저씨한테 손을 흔들겠어. 맨손을 들어서. 이게 이제 공감이죠. 어떤 제가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무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그 섬 있잖아요. 다마카스카인가? 그 섬에 가서 사진들을 찍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흑인 아이가 울고 있어요.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실제 상황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이 싫어서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카메라를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사탈을 찍어서 그 말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사진이 예쁘다고 발표하잖아요. 그 폭력입니다. 그 엄청난 폭력이에요. 아이에게는 큰 아픈 트라우마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로 예사를 해서 한국에 와서 전시하고 그걸 작품을 팔고 이렇게 해서 또 사는 모양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 이것이 폭력적 행위였나 아니냐 하는 게 저희는 그냥 보면 느껴져요. 그런 사진보다는 100번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보십시오. 야 이분은 망원렌즈를 절묘하게 쓰시고 예, 보십시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머리가 정점이고 삼각형으로 흘러서 이렇게 이쪽은 삼각형으로 흘러서 구도가 잡혀있죠. 그러면서 저 뒤에 있는 능선이 또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등짝 너머로 이렇게 능선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사롭게 찍는 게 아니에요.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참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는 즐거움이 있죠? 좋은 사진은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감동이 오는 것은 찍는 당사자가 그 샷을 누를 때 본인이 감동하는 거예요, 우선.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러면서 찍는 거예요. 본인이 감동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감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감동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을 담기 위해서 오랫동안 프레임을 다루는 연습도 하고 샷다를 끊는 연습도 하고 부단히 많은 연습을 하죠. 그죠? 그 연습 중에 이분은 특히 조리개를 열고 망원렌즈로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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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참, 사진 좋아요. 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보십시오. 아이고, 소녀아이가 마치 카메라를 보안 것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를 봤다가 개면 적어서 친구한테 눈을 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의 저 뒤에 있는 산을 보십시오. 이런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뭐 가방을 메고 있는 것 보면, 아, 어떻게 티벳입니까? 장족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아이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도 참 웃음이 싱그럽네요. 응? 너무 싱그러운 웃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진 찍고 싶죠? 그죠? 자, 이분 보세요. 자기가 선호하는 중망원, 망원 렌즈를 들고 카메라를 간단하게 딱 들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카메라 하나 맸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사하는 카메라 렌즈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렌즈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 어린이, 딱 정해졌죠. 주제가, 소재가 딱 정해지잖아요. 좋아하는 카메라 렌즈, 자기가 잘 쓰는 카메라 렌즈와 소재는 아이들, 주제는 행복.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주제에 소재는 아이들과 엄마,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는 하나. 다른 거 신경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모델을 발견하면 그게 집중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프로 뺨친다는 거예요. 프로 뺨치는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추어라 하기 진짜 아깝습니다. 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 이 자전거를 타고는 어머니예요? 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여러분한테 실례합니다. 이 화면을 크게 키워놔야 되는데 오늘은 또 노트북을 들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다지 크지 않아서 엄마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는 서 있고, 그죠? 기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진도 찍기도 잘 찍지만 포토샵을 참 잘 다루십니다. 중간 톤이 풍부하고 개조가 풍부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그라디에이션, 개조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또 따뜻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엄마에게 이 사진은 제가 큰 화면으로 한번 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13번. 아이고, 엄마에게 얘기하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자기를 끝없이 사랑해주는 신뢰가 가득한 엄마에게 말을 하는 아이. 엄마한테 뭘 먹여주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여주면서, 뭡니까? 아이, 표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순간을 잡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산들의 능선, 고산지대에 가신 것 같습니다. 이야, 하하, 이건 또 뭡니까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무슨, 부부일까요? 아니면 장사하는 분일까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두 분이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정말 행복한 웃음이네, 그죠? 정말 행복한 웃음입니다. 예. 자, 이 사진 정말 걸작이에요. 이 사진 정말 걸작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 사이에 교감이 이미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찍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그죠? 그리고 찍히는 사람의 인성, 찍는 사람의 인성. 찍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나 당신들 찍고 있어.
찍어도 괜찮겠지? 이게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쪽에서 오케이 노 프라블럼 하면서 이제 그 와가는 가운데 카메라 뒤에 숨어 있잖아요. 실제는 숨어 있는데 숨어 있지만 폭력적 행위가 아니고 대단히 따뜻한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이렇게 쏘아주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든 작가를 그거 해주는 거죠. 환영해주는 거죠. 아, 사진 좋습니다. 뭘 마시나요? 맥주 마십니까? 좋겠다. 뭐, 고기도 굽나? 닭다리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진 찍는 분에게 임상호님도 한잔 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진 어떻습니까? 자, 이분의 사진은 제가 왜 오늘 프로 빰치는 아마라고 주제를 정했냐 그러면 철저한 자기 주제가 있어요. 행복이라고 자기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위해서 스타일의 일관성을 위해 가지고 아이와 엄마 또는 다정한 인간의 그러니까 밝은 인간들의 유형 그런 것들을 셀렉팅해서 촬영하는 거죠. 탁 치는 대로 촬영하지만 그거를 셀렉팅해서 촬영하는 거죠. 그죠? 그거와 더불어 렌즈도 자기가 잘 쓰는 렌즈.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4-120이라는 렌즈를 들고 다닌다. 저는 광각을 많이 써요. 사실 24mm 쪽을 많이 쓰는 작가예요. 근데 이분은 망원을 많이 쓰시는 작가죠. 자기가 선호하는 렌즈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어요. 이거를 화각을 마스터한다고 해요. 화각을 마스터한다. 여러분 줌 렌즈를 처음부터 쓰면은 사진 안 넣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50mm나 35mm 렌즈나 뭐 어떤 렌즈를 가지고 단 렌즈를 가지고 부단히 찍어서 화각이 완벽하게 자기한테 익혀지면 다른 렌즈를 바꿔도 어느 정도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된다는 게 눈에 탁탁탁 들어옵니다. 그걸 화각을 마스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쓰는 렌즈의 화각을 마스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니콘 살롱에서 전시할 때 길거리 스냅 스트릿 포토를 찍으면서 35mm 하나 니콘 FM2에 35mm 하나만 장착해서 들고 메고 다니면서 찍었어요. 그러면 35mm 화각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고 완전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된다는 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든 다가서 슈팅을 하든지 빠져서 슈팅을 하든지 할 때 제가 쓴 자리가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장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임상호님도 자신이 쓰는 카메라 그게 망원 렌즈도 어느 거리에 쓰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놓치지를 않죠. 그죠? 장비 두 개, 카메라 두 대, 세 대, 막 장비 막 들고 다니다가 장비 놓고 뭐 렌즈 뚜껑 열고 뚜껑 열고 이러다가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정한 주제에 정한 소재를 골라서 자기가 딱 손에 익은 카메라 한 대로 집중해서 슈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은 임상호님의 사진을 통해서 프로 빰치는 아마추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